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그랜드마스터 5분과 마스터 3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 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 판은 연운을 한번 먹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뭐 2원밖에 안 주네. 앨리스 귀감이라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별로라서 요거는 차라리 안 살게요. 안 사고 이쪽을 좀 사보자. 앨리스 사고 이렇게 마무리. 파이크 신성. 신성 쪽 가볼까? 신성 쪽 약간 느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잭스가 좀 빨리 떠준 것도 좋고. 그러면 결투가 섰고 이대로 일단 버티면서 갈것 같으니까 나머지 애들을 좀 얘네랑 어울리는 애들을 좀 사주면은 얘 팔고 일단 선봉대 정도. 자, 거꾸 스태틱 나왔다. 되겠다 이거. 끝났는데요? 이거 야소 빌드업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건 무난하게 신성덱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좀 다른 편이죠. 초반에 야소가 떴을 때 A 버전 이렇게 하고 요거 중에 뭐 사줄 거 요거 정도. 이건 레벨업 가능했으면 레벨업하고 선봉대도 넣어줬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뭐 요거 팔고 야소까지만 사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상대는 베인 2성의 스태틱. 저는 야소 2성의 스태틱이라 제가 더 셉니다. 자, 신성 50 사주시고 레벨업 누르고 선봉대 넣고 요런 식으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일단 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50 2성까지 너무 좋고 요거는 선봉제는 쓰레쉬로 해주는 게 조금 더 실드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러면은 여기서 레벨업을 누를 건데 얘 팔고 레벨업 누르고 여기에 다음에 추가시켜 줬을 때 진짜 좋을 만한 시너지 결투가죠? 요거는 좀 아껴주면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금 팔게요. 진짜 필요 없어요. 자, 상대는 신성 잭스인데 이 잭스가 초반에 선바짜로 나오면 진짜 세거든요. 근데 제가 이겨줬고요. 자, 여기서는 수훈을 먹을라 했는데 없으니까 이거는 대검을 일단 먹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팀원은 팔고요. 별투가 올려주고 지금 시너지 너무 이쁘죠. 이대로 계속 가면 일단 될것 같습니다. 야소도 사볼게요. 만약에 진짜 워익이 나오기 전까지 얘가 3성이 돼준다면 그냥 요걸로 계속 빌드업 하면서 워익 2성이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5마리 남기고 되게 세게 때려줬습니다. 자, 룰룰룰이 나왔는데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안 살게요. 뭐 만약에 여기에 지금 넣을 자리가 하나 비는데 뭐 요거가 나와준 거라면 사서 넣었겠지만 지금 넣을 자리가 없죠. 자, 요거는 상대가 진짜 1등이라 되게 강력한데 그냥 귀감이랑 뭐 스태틱 이렇게 좋고요. 일단 CC기가 좀 많아서 스태틱 데미지가 진짜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도 돼 저도 돼. 좋아요. 야소 한 마리 팔게요. 자, 신성 럭스가 두 마리. 이러면은 뭐다? 신성각을 더잘볼 수가 있다. 일단 요렇게 하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충 상대방 덱을 봐주시면 여기 스태틱이죠. 웬만하면 신성 덱을 지금 다 노리고 가요. 그 정도로 지금 신성이 좀 좋은 편이고. 자, 여기도 신성 잭스죠. 사놓은 것도 신성. 자, 그리고 여기는 달 암살자고요. 여기도 스태틱 주면서 신성각을 다 보고 있어요. 자, 여기도 스태틱 신성각을 봐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여긴 아닌 것 같고요. 아,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운? 일단 수호천사 떴다. 이러면 수호천사 하나 만들죠. 네, 수호천사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고. 지금은 야소가 짬통이니까 야소한테 줄게요. 웬만하면 템은 스태틱의 수은 거의 필수에 이제 스태틱 하나 더나 아니면 수호천사 아니면 죽검 요런 거 넣어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피 관리하고 싶으니까 럭스 한 마리 넣을게요. 자, 상대도 칼리스타 스태틱. 굉장히 다 요즘 스태틱을 많이 만들어요. 신성이 굳이 아니더라도 초반 스태틱이 진짜 좋아져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수가 떠줬는데 요건 어차피 이자가 안 빠지죠. 일단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팔아서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팔아서 이자를 봐주는 순간이 오겠죠. 여기는 뭐 행운이랑 또 스태틱이죠? 그냥
그냥 스태틱이 요즘에 좋아요. 아, 끝났다. 어익이 이렇게 빨리 떠주면 진짜 좋거든요. 요거는 지금 바꿔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바꿔줘도 사신성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8910단 여기 이제 선받자가 하나 더 이제 뜬다는 생각을 하면은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거 뭐 바꿔줄 거 있나? 성공돼 이대로 갈게요. 자, 요건 다이애나가 삼성이라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요건 다굴해서 뭐야 CC기를 계속 먹여야 가능하거든요. 이거 잡겠다. 이번에 잡을 것 같아요. 나이스. 그리고 6레벨에 신성 조합을 생각 중인데 워익이 떠준 거는 선택받은 겁니다. 저 이제 잘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빠 아, 벨트 쪽을 좀 먹어줄 건데 이거 못 먹으면 뭐 먹었네. 오케이. 자, 선택받았다고 제가 말했죠. 선택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성 선받자가 떠주면은 육신성이 가능해요. 리신이 뜨기 전까지는 선받자가 나와줘야 육신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칼리스타는 요게 더 낫겠지? 자, 워익이 신성효과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계속 공포 걸어주면서 스태틱 데미지 주면서 고정피해. 그러면 고정피해가 거의 반 정도 되죠. 아, 여기서마저 진짜 워익이 떠줬으면 진짜 선택받은 거였는데, 일단 페어라도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찾으려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신성대기,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여기도 각 나와요. 여긴 선지자. 지금 한 3명 정도 있죠, 3명 정도. 제가 두 개 뜬 게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세주안이가 더 좋겠지? 어, 요거 이겨주나요? 나이스, 워윅. 이게 워윅이다. 요거 쓰레신 필요 없고요. 자, 사줄 거는 안 보여요. 여기선 이제 육신성을 섞어주면 좋은데, 근데 선받자가 나와야 된다고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은 육신성은 좀 힘들고, 이제 일리아 2성, 뭐 럭스 2성, 잭스 2성 요런 걸 좀 찍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7렙 찍고 리롤 좀만 해줄게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선받자 신성이 떠준다면 육신성 넣어줄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워익이 떠준다면 2성 찍으면 좋겠죠. 자, 와, 이거 잠깐만. 90개 있으면 대검 있으면 신성 되거든요. 일단 레벨업 하고요, 리롤 좀 해볼게요. 아, 요건 넘기겠습니다. 이거 별로예요. 잠깐만. 어? 별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이신. 이거 뭔 생각 중이냐면, 잠깐만. 일단 이거 넣고. 결투가 줄 거예요. 사결투가. 나중에 리신으로 바꾸면 좋겠다, 리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템 남는 거 모렐로? 나중에 뭐 모렐로 섞어도 좋긴 하거든요. 일단 사결 투가라서 굉장히 좋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거 팔고, 할리도 나중에 팔 거긴 한데 지금 일단 가져가 볼게요. 어우, 이렐리아. 이러면 선봉대를 내릴까 그냥? 선봉대 내리고, 아, 얘를 내리면 되네. 선봉대 쓰고. 와, 워이 공격 속도 4점대예요, 4점대. 잊었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떠줬고, 지금 당장 뭐 바꿔줄 거나 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이 뜬 사람 좀 보자. 여기 7렙 올인 했는데 워이 한 마리. 자, 여기도 7렙 좀 돌렸는데 워이 한 마리. 신성이 되게 많죠? 자,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잠깐만. 워익 2성이 이렇게 빨리 붙은 거는 진짜 8렙인데. 아, 행운인가, 이 사람? 진짜 돈이 많네요. 자, 요것도 CC기 연계 계속 넣으면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CC기 연계 좀, 얘들아. CC기 연계, 그렇지. 자, 여기서 리신인을 먹고 싶었는데 뺏겼기 때문에. 대검.
어우 나이스. 요네가 더 좋네? 요네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넣어도? 지금은 요게 맞다. 요거 맞고 요거 팔고 요거는 이제 8렙 찍고 이제 워이글 이성을 찍어주고 이제 또 9렙 각을 볼건데 레벨업 누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크 하나 그냥 줄게요 지금 지크 하나. 자 상대는 워익 2성 근데 워익 1성이 되게 너무 센데 여기? 여기는 행운으로 진짜 떡상한 것 같아요. 안나 2성 요게 나중에 이제 그 쉔이랑 섞어줄 때 신비를 요걸로 받아주긴 하거든요. 일단 찍어보고 레벨업 두 번 하고 요거는 세주하니가 궁도 못 쓰거든요. 그냥 이거 내리고 선지자를 섞고 얘로 그냥 CC기를 줄게요. 워이가 날뛰어. 그렇지 우리 워이 공속 4.5 안나 실드 좋고 나이스. 안나도 괜찮죠 실드. 칼리스타 일단 찍자. 일단 찍고 만약에 리신이 안 나오면 얘로 계속 쓸 것 같긴 해요. 결투가로 뭐 쓰레가 마땅치가 않아서 일단 얘로 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줘. 이걸로 다 찾으면 돼요. 레벨업 이거 팔고 자, 레벨업 빨리 하고 먼저 돌려서 찾을게요. 빨리 찾아야 된다 빨리. 별로. 나이스 일단 여기까지만 무리 안 할게요. 무리 안 하고 여기선 이제 뭐 신비술사 쉔 같은 거 안 나오냐 쉔? 쉔만 찾을까? 나이스 이렇게 하면 지금 시너지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이뻐. 그리고 템을 좀 줘야 되는데 엑스 이온 하나 주고 요거 연우는 누구를 줄까 누구를 줄까 겁나 먹어 그냥. 거의 이성이라 웬만하면 이길 거예요. 얘 공속이 4.7이에요 4.7 이 친구는 2.6인데 그리고 요거 세주환이 팔고 엑스는 삼성을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져가긴 갈 거예요. 자 사줄 거 없고 요거는 이대로 9렙을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조합이긴 해요. 자 상대는 육친성백 하지만 저는 워익 이성의 사결투가 워익 웬만하면 이기겠죠 진짜 웬만하면. 자 밀량도 보여드릴게요. 웬만하면 무조건 이길 거예요 웬만하면. 지면 말도 안 돼. 지금 시너지도 너무 이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순간순간에 맞는 시너지를 계속 섞어주시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버틸 수 있는 순간이 됐다 그러면은 9렙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삼성작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9렙을 가서 뭐 시너지 하나 추가시켜주거나 아니면 육신성 요거 하나 넣고 이제 리신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자 워익 화났거든요. 자 공속 4.7 워익 화났어요. 근데 요네도 진짜 좋다. 요네도 진짜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요네가 1성인데 노템인데 2600을 넣어요 딜을. 자 여기선 저는 그냥 리신을 먹을 건데 나이스 리신 남았죠. 이러면은 그랩 진짜 찍히는 순간 바로 찍어서 육진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건 요술사가 아니라 그냥 연운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랩 좀 멀었네 근데. 근데 지금은 요렇게 바꿔주는 게 맞고요. 요거 팔고 이제 요걸 넣으면 육신성인데 신비가 필요한 조합이 많은지 볼게요. 신비 아주 약간 여기도 아주 약간 여기도 아주 약간 왜 이렇게 다 비슷해 보이지 조합이? 다 똑같은데? 신비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 이거? 요게 맞는 거 같거든요? 가자 자 리신 입구 보여줘 내보내. 그렇지 오르가나 궁 한번 날리고 끝. 아 여기 솔라리 솔라리라 단단하네. 리신 또 날려봐. 못 날려. 그렇지 자 수호천사 살아나고 끝. 공속 4.77의 괴물. 자 요거는 레벨업하고 이거만 넣으면 되겠죠. 이제 레벨업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잠깐만 지금 할까?
지금 하죠. 지금 시너지를 완벽하게 내자. 그냥 시너지를 완벽하게 내고, 요거 50 서풍이잖아요. 50 서풍을 좀 이용하면은, 지금 여기 리신만 좀 만나기 싫거든요. 리신 요거 차버리자. 아, 띄워버리자. 오케이, 다른 사람 만나. 아, 잠깐만, 워잇 띄워졌네. 자, 여기 조합 좀 볼게요. 조합 던지자. 하지만 워익이 화난다면, 워익이 화나면 아무도 못 막혀. 자, 살아나서 뿅뿅뿅뿅 공포 계속 걸면서. 아, 좋은데? 좋아요. 와, 리신 나이스. 직크까지 나이스. 완벽해요. 자, 3원 사버려 리신. 오케이. 자, 리롤에서 먼저 리신 2성 선점해 줄게요. 럭. 요거 2성 되면 잔나랑 바꾸죠. 한 번 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지크는 얘 주고요. 요거는 이제 서풍 저격해주면 되겠죠. 그냥 까다로운 애들 저격해주시면서, 요렇게. 자, 어우, 얘가 되네. 자, 상대도 오신성이에요. 상대는 오신성인데 육신성한테는 안되겠죠. 워익이 진짜 결투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운이 없어서 살짝 불안정하긴 한데, 이 판에 뭐냐, 이름이 뭐지, 명사수덱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 1성한테 지는 건 좀 그러네. 자, 2등 조합 볼게요. 2등 조합 완벽한 밸류덱. 5호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소욕이 만났네. 이거는 움직였지? 자, 워이가 날려봐. 자, 딜량 보여드립니다. 자, 워이 딜 점점 증가하죠. 자, 확실히 세긴 하다 애들이. 어, 이거 지네. 자, 리롤해서 찾아줄게요. 나와. 요네? 저도 이거 삼성 다 찍으면 진짜 세거든요. 아, 요건 못 보겠죠? 요건 못 볼 것 같으니까 팔자. 그냥 절대 못 볼 것 같고, 요렇게 갈게요. 일단 리신 살포시 띄워줬습니다. 리신 살포시 띄워줬고, 눈에 차버리고, 오케이. 또 차버리고. 어우, 까비. 바람 이겨요. 잘하면 바람 이긴다. 공포 걸고 띠읍. 아, 까비. 여긴 못 이기겠는데. 자, 수호천사도 있고. 수호천사를 안 드시네. 수호천사 먹자. 자, 수호천사 팔고 리롤 제발 떠줘 얘네들. 이러면 리수 주죠. 리수 주고 조금 막 이렇게 돌아다니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팔고 리롤. 저 리신 띄울게요 그냥. 아니다, 얘 띄우자. 오케이, 케인 일단 띄웠고. 자, 얘들아. 차. 그렇지. 한번 또 차. 그렇지. 잠깐만. 이거 날라간다, 얘들아. 얘 좀 지켜봐. 수호 전사 좋아. 이거 못 이기겠는데요? 여기는 근데 행운으로 너무 이득을 많이 봐서 이분 이기긴 좀 힘들 것 같고, 리롤.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좋긴 하겠다. 요거는 상대방 딜량을 봤을 때 요네랑 워익이 일을 다 했죠. 이러면 요네를 띄우자. 요네를 띄우는 게 맞을 것 같고. 요네 띄우고
이렇게 가자. 일단 요네 띄웠습니다. 얘들아 보여줘. 아 그렇지. 내보내 제발. 그렇지 내보냈고 여기서 좀 세게 이겨야 된다. 얘만 잡아. 아 까비. 애들이 멍 때리는데 근데? 아니 여긴 못 이긴다 솔직히. 5코짜리 이렇게 떡칠해놓은 덱은 진짜 웬만한 덱으로는 못 이겨요. 5코짜리 이성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 중에 7개가 5코짜리에요 이성. 1성도 아닌 2성. 요건 이기기 힘들죠. 오케이 일단 발악 해볼게요. 파라 파라. 요거 이제 저도 이제 이거 2성 찍으면 되거든요. 2성만 찍어보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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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렇게 가자. 케인 띄워볼게요. 케인. 케인 일단 띄웠거든요. 리신이 요거 발차기로 야무지게 차서. 오케이 내보내. 그럼 내보내. 그렇지. 진짜 싸움고도 지금까지 제일 좋을 것 같아. 뭔가 느낌상 글리언이 궁도 잘 걸어주고요. 이번에 이기면 몰라요 이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얘들아 정신 차려 제발. 여러분들 5코짜리 떡칠 덱은 아무리 해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잘 싸운 거에도 불구하고 2등까지 했는데 일단 워익 덱 초반에 이렇게 떠줬을 때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해주면서 나쁘나게 2등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